광화문연가 2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. 광화문연가는 원래 G 마이너 키입니다. G 마이너는 하나, 둘, 세 번째 칸에 전체를 잡아주고 오포지션에 3번손과 4번손이 들어가는 이런 모양입니다. 이런 하이포지션 코드를 잡으시면 손이 매우 아프게 됩니다. 그래서 아르페지오 연주를 할 때는 가능하면은 이런 하이포지션 코드들을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조를 바꾸는데 전체적으로 두 키를 낮춘 거죠. G라는 알파벳은 소리라는 뜻입니다. 거기에서 E 마이너, 미라는 음으로 바꾼 것입니다. 그러면 두 음을 이제 낮추는 거죠. 솔파미.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하는 반이 되는데 그렇게 소리를 낮춘 E 마이너 키로 조를 다 바꾸고 하면 잡기가 쉬운 조로 바뀌게 됩니다. 그 상태에서 카포를 이용해서 오리지널 키로 할 것 같으면은 세 번째 칸에 여기가 이제 한음, 그 다음에 또 반키 해서 한음 반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되죠. 여기에 지고 이제 E 마이너를 잡으면은 이것이 바로 직계손가락 대신 잡아준 것이죠. 요렇게 E 마이너. 이게 이제 G 마이너죠. 요거 대신 카포가 꽂아주니까 똑같은 소리가 되는 거죠. 이제 이 키는 소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소리를 낮추는 겁니다. 바로 두 칸으로 더 내려가면은 첫 번째 칸이죠. 여기는 첫 번째 칸에 카포를 꽂음으로 인해서 원키보다는 한 음이 낮게 해서 부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솔로곡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제 자신의 목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걸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E 마이너, 이제 C 코드, 그 다음에 C 마이너인데 그림에서는 좀 다른 모양이 기재가 되었습니다. 여기에서부터 하나, 둘, 세 번째 칸에 전체 세 알을 잡아주고 밑에서 두 번째 줄, 한 칸 들어가서 네 번째 줄, 세 번째 줄, C 마이너입니다. C 마이너 모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 마이너라는 모양에서 한 칸을 더 온 모양입니다. 그 다음에 G 이렇게 잡아도 되죠. 그 다음에 B7 맨 밑에 줄, 3번 줄, 그 다음에 5번 줄, 직교손은 4번 줄 들어가는 B7, D7, E7, A마이너, A7, 그 다음에 D, 이런 코드들이 사용되네요. 먼저 슬로우 락이기 때문에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죠. 보통 카포를 이렇게 꽂으면은 어떤 실수가 많이 나오냐면은 G를 잡는데 한 칸을 더 가야 됩니다. 여기에 G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잡는 수가 있고 D를 여기에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잡는 그런 실수가 나오기도 합니다. 자, 이런 걸 조심하시면서 먼저 기본적인 주법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특히 바로 C에서 C 마이너가 나오기 때문에 C에서 직계손 칠 때 손을 떼야 되죠. 떼고 바로 C 마이너로 가야 되죠. 이 연습을 아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. 이걸 갈 때는 5, 3, 2, 1, 2, 3을 칠 때 손을 떼고 음지도 같이 내려가야 됩니다. 기타의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. 내려가고 세아 3을 잡으면서 잡자마자 바로 쳐야 되죠. 음지가 이제 5분 줄을 바로 치고 그 다음 이 손이 세 개가 거의 동시에 들어가줘야 됩니다. 그렇게 들어가죠. 5, 3, 2, 1, 2, 3, 5, 3, 2, 1, 2, 3, 5, 3, 2, 1, 2, 3. 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
광화문전과 24페이지 전체 설명을 보시겠습니다. 카포를 이리다 꽂은 것은 앞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오리지널치보다는 약간 낮춰서 하기 위해서입니다. 자신의 목소리에 맞춰서 약간 더 올리시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. 이 마이너를 지고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죠. 방금 전주를 쳤는데 좀 차분하게 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 줄 마지막에 도돌이가 있습니다. 두 번째 줄 언젠가는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겠죠. 세 번째 줄 두 마디만 하고 1 돼 있는 부분은 건너뛰어서 네 번째 줄 2라고 돼 있는 A마이너 코드로 가겠습니다. 네 번째 줄 두 번째 마디는 아르페지오를 반을 치겠죠. 그다음 스트로크 반. 잔자그자 잔잔잔이죠. 차분하게 역시 쳐야 됩니다. 맨 밑에 줄 두 번째 마디 B7에서는 스트로크를 반을 치고 하나 둘 하고 다시 언젠가는 아르페지오로 바뀌겠습니다. 25페이지 넘어간 다음에 세 번째 마디 보트는 간주가 됩니다. 코드를 그대로 쳐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. 전주와 간주는 똑같은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것입니다. 세 번째 줄 두 번째 마디에 향긋 돼 있는데 바로 이 마디에서 이 마디를 반만 치고 향긋한 24페이지 네 번째 줄, 세 번째 마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 처음 할 때와 똑같이 하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. 25페이지, 두 번째 줄, 첫 번째 마디만 하고 코다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줄, 세 번째 마디, 당자가 있는 곳으로 넘어가야 됩니다. 아르페지오를 한 번만 치고 끊습니다. 끊고 제가 한글로 개명을 시미솔파라고 적어놨는데 이때 2번 줄을 그냥 치면 시, 맨 밑에 줄을 치면 미,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세 번째 포지션을 누르면 솔이 되겠죠. 그러면 시미솔 이렇게 치겠죠. 시미솔, 그 다음에 D를 잡아놓고 D를 잡고 음지는 4번 줄, 맨 아래 줄은 이제 약손가락이라 그러죠. 이 두 손으로 같이 칩니다. 1번 줄과 4번 줄을 같이 치고 D에서 이제 우리가 슬로우 락을 칠 때 4, 3, 2, 1, 2, 3을 치는데 그걸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단지 4번 줄을 칠 때 1번 줄을 그냥 같이 쳤다 뿐입니다. 이렇게 되죠. 같이 치고 그냥 3, 2, 1, 2, 3을 친 거죠. 그러면 그 다음에 맨 밑에 세 줄과 음지 4번 줄 이 세 줄을 네 줄을 손을 이렇게 걸은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칩니다.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2번 줄을 그대로 치면은 레를 지고 있습니다. 손을 떼면서 2번 줄을 또 치면 C 마지막 E 마이너는 잡고 이렇게 긁으시면 끝이 되겠습니다.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